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헐.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상,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에 이른바 조응천 그룹이 있다고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지목에 조 전 비서관 측은 청와대 내부 핵심 몇몇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조작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청와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감찰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물론이고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측근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문건 내용의 발원지를 박지만 회장 측으로 보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청와대가 이른바 문건의 작성과 유출, 그 처벌의 대상으로 조응천 그룹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정 씨가 이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 보수 언론마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 씨가 마치 내 뒤에 강력한 힘이 있으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인데요. 만약 이번 검찰 조사가 박 대통령과 정 씨의 주장대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 모두 코웃음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로 이 문제, 그 진실의 문을 열라 비판이 쇄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노회찬 정의당 대표와 함께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 길 잃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노 전 대표는 정윤의 씨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십상시의 핫라인이 가동 중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적어도 단체 카톡방을 열어놓고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동시에 8명이 한꺼번에 연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마이뉴스 최주용 기자와 함께 정윤회 씨 문건 파문,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문건 속 정윤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 이쪽으로 수사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땅콩 부사장.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연일 입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조 부사장이 이번에 아예 사표를 내고 대한항공 부사장직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그동안 오너 일가에게 당했던 모욕, 수모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 경제부 김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전북 익산에서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끔찍한 백색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베 회원인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황산 등 인화물질을 담은 일명 로켓 캔디를 발사를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한 두 명이 화상을 입고 관객 2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전북 인터넷 대한언론 참소리에 문주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한 뒤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오늘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네. 주로 전화로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국회에 가서 네. 그 코딱지만한 비밀의 방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군요. 국회 방이 이 정도 수준이냐? 웬 낙서가 이렇게 많냐?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녹음하면서 낙서해가지고 네, 낙서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정윤회 씨를 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진술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15시간 30분 이상의 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네. 우선은 뭐 기자들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불장난에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불장난의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노란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고요. 네. 검찰을 통해서 정윤회 씨의 진술 내용들이 일부 전해졌는데요. 네.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그 비서관들과의 회동도 전면 부인했고, 네. 유진용 전 이 장관? 문체부 장관과 네. 뭐 김기춘 비서실장 등 그 문건에 나오는 인사 개입에 네. 관련한 사안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언론에 대고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네, 때문에 조심하는 눈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정윤회 씨가 검찰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 그러니까 이른바 불장난 네. 불장난을 누가 한 것인지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번 이 사안을 만든 그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목할 만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박지만 이주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죠. 이 박지만 씨가 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언제인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이게 뭔가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 3일날 네. 이제 중앙일보랑 이제 동아일보 등 몇 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그 박지만 이지 회장의 그 측근 발로 박지만 회장의 발언이 흘러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는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의 미행을 지시했다라는 이 지난 3월의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박지만 회장은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 가서 거짓말할 경우에는 내가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일단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 이제 정윤회 씨가 불장난 발언을 한 거는 이거에 대한 또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건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지목되면서 이런 문건이 나온 배경에 박지만 회장과 조응천 비서관 등 박지만 회장 진영 그러니까 측근들의 연관돼 있다라는 게 정윤회 씨의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지만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재밌는 건 있습니다. 그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참 좀 이슈가 됐죠. 어제 그 정윤회 씨 발언 때문에 네. 특히 오늘자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동시에 사설을 냈는데 이 정 씨의 이 불장난 발언을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권의 실세인 양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오늘자의 조선과 동아일보의 보도였습니다. 그만큼 보수 언론에서도 이 정윤회 씨의 지금 이런 행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보수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윤혜 씨의 태도가 이를테면 2007년 이후로 박 대통령을 모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치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야인으로 살아왔다. 평범한 시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바 있는데 어제 들어가면서 한 불장난 발언은 이거는 평범한 시민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도가 네. 센 거죠. 이게 뒤에 누군가 나를 내 뒤에는 누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는 어떤 경고 시그널 같은 느낌도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보수 언론들도 왜 저기서 좀 나는 억울합니다라든가 나는 좀 이렇게 피해본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내 뒤에는 누가 있으니 니네들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네. 태도를 보이니 이게 왜 저러냐 이런 걱정이 뭘 믿고 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재밌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네. 그 정윤혜 씨를 이제 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고발을 했죠. 네. 정윤혜 씨가 또 이 새정치연합을 무고죄로 막고소를 그렇죠. 하겠다라고도 밝힌 걸로 전해져가지고 네. 이게 뭐 사실상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한판 뜨자 네. 이런 거예요 정윤혜 씨가 지금. 이런 풍문이 돌고 이런 사실이 이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이렇게 상황이 돼야 되는데 표현을 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모든 이런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 정치권과 한판 뜨겠다라는 전투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정윤혜 씨 뒤에 누가 있길래 저렇게 그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윤혜 씨가 박지만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검찰이 그렇게 할까요? 예, 검찰 쪽에서도 박지만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박지만 회장은 최근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 정도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돌연 취소가 됐다라는 또 이 소식이 있고요. 네. 박지만 회장도 이제 정윤혜 씨의 어제 그 검찰 출두의 태도를 보면서 아무래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네.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여행 취소된 부분이나 이 검찰이 지금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박지만 회장이 소환된 가능성도 있고 또한 정윤혜 씨와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 씨와 박지만 회장이 대질신문을 한다면 앞서 최지용 기자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시사저널 보도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을 둘러싸고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의 경우에는 정윤혜 씨 측이 사람을 풀어서 나를 미행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기사의 증언도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박지만 씨는 그 정윤혜 씨가 나를 왜 미행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배후를 추적하고 싶은 것이고 정윤혜 씨는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 이 억울함을 밝혀달라라고 대질신문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도 진실 공방이 이 진실 게임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돌연 해외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내주 있을 소환조사에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냐 소환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윤혜 씨와 박지만 회장 간에 이를테면은 처음부터 박지만과 정윤혜의 권력 암투설로 이게 처음부터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박지만 정윤혜 이 권력 암투의 제2라운드가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링에 오르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예, 지금까지는 한 명씩 네. 링에 올라가지고 했는데 네. 이번에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두 사람이 동시에 링에 올라서 네가 오른지 내가 오른지 그것을 밝혀보자. 이렇게 가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유출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 과연 정윤혜 씨와 십상시라고 불리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이 과연 국정운영에 정말 개입을 했었냐 그렇다면 어떻게 개입을 한 것이냐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오늘자 그 노컷뉴스 보도가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 네. 검찰 수사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실제 회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 지금 검찰 수사의 과제가 있는데요. 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윤혜 씨의 이제 통신 기록을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 기록 조사가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까지만 이 기록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관천 경정이 네네. 문건을 작성했을 시점이 올해 1월 6일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이제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문건 작성 시점부터 그 이전 한 달 정도의 분량밖에 지금 파악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건에 보면은 정윤혜 씨가 10월 또는 11월 정도에 네네. 이 문고리 그 3인방 등 십상시들과 이제 회동을 했다라는 네. 내용이 있는데 그 10월, 11월의 자료는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의 지적에 네. 그 1월 이후 이 문건이 작성된 이후에 이들의 통신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네.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문건이 이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홍경실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네. 또 김기춘 실장까지 보고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홍천 비서관과 박경정만 청와대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만약 이런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이런 그 비서관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통신 기록만으로는 네. 이들의 회동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노컷뉴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십상시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라는 쪽으로 수사가 종결될 거다라는 기사가 이미 조간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네, 지금 결국 문건 유출 것만 네. 어떤 그 지금 뭐 경찰관 두 명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건 유출만 정리가 되고 네.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상 이 청와대가 해명했던 것처럼 약간 찌라시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수준이었다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제 계속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다 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었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윤혜 씨가 검찰에 출두하고 얼마 후에 청와대가 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 배경에는 이른바 조홍천 그룹이 있다. 조홍천 그룹이 있고 조홍천 그룹에 이 안에 이 박지만 회장 관계자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청와대가 타깃하고 있는 그룹이 조홍천 그룹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홍천 그룹이 이것을 왜 했는가에 대한 것도 좀 그 확인이나 파악이 좀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검찰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조홍천 그룹을 또 이제 7인 그룹으로 또 묶어서 지금 그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이 문건 유출의 그 어떤 핵심 인물들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 이 정보 보고서의 네. 작성자와 유출자를 이제 그 조홍천 비서관 그룹으로 묶어서 아마 그쪽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좀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정권이 이 이야기가 오래 간다는 거는 부담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이게 만약에 문건 유출건이 정리가 되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동력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권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조홍천 비서관 그룹에 대한 수사 여부도 아마 지금 문건 유출건이 좀 정리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홍천 그룹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모든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쪽이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수사 방향이 아닌가 이런 네, 추측도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그 주인공이죠.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직접 대한항공의 부사장직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민혁 기자, 김지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목소리 밝아요. 네. 경쾌해요. 아, 네. 김 기자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네,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은 좀 살짝 우울한데요. 자, 우선 조연아 부사장 사표를 낸 게 확실한가요? 이번엔 진짜 사표인가요? 네, 전날 이제 객실 호텔 사업 총괄 본부장직에서만 이제 물러났는데요. 네. 그리고선 이제 업무 복귀를 전제로 잠깐 보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무늬만 사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비판적으로 바뀌자 아예 사표를 냈는데요. 네. 그래도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사내 등기이사직과 그리고 한진관광,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 레저개발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만 사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니까 진짜 사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반의 사퇴구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실익은 다 챙긴 뭐 그런 사퇴가 아닌가. 사실상 이 문제가 좀 사그라들면 다시 또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조 부사장이 이런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복궁 옆 특급 호텔 신축 사업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인데요. 아, 여론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네, 뭐 설이 두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네. 지금 여론이 악화되니까 대한항공 경복궁 특급 호텔 신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놓였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8년 대한항공이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였던 경복궁 옆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공터를 시청으로서 네, 매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땅에 7성급 한옥호텔 신축을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 근데 이 주변에 보면 풍문여고와 그리고 덕성 여중여고 등 학교 3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이 걸림돌이었는데요. 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이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상 재벌 특혜 시비에도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네네. 이 사업을 주도한 건 바로 이제 그룹내 호텔 사업을 지휘하던 조 부사장이었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조 부사장이 이번에 땅콩 해양이라는 상식에 벗어난 사건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금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데 네. 당장 사업을 주도한 경영인 조 부사장이 물러나 처벌을 받을 처지니 법 통과와 허가를 이끌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네, 사실상 그 조연아 부사장이 이 한옥 호텔 7성급이라고 하는데 그 버즈 두바이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렇게 큰 호텔을 경복궁 옆에 짓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옆에 학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어서는 되느냐, 뭐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야당에서도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 부사장이 이것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영진 조 부사장이 사퇴하게 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공중에 떠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증언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 저 비행기 안에서 조 부사장이 욕설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 10일 날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무장은 6일 귀국과 동시에 대한항공의 납치 수준으로 끌려왔고 오후 11시까지 뭐 승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짓을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욕설에 대한 얘기를 보면 네. 그 조 부사장이 문제가 됐던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네. 당시 여승무원에게 이 X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네. 부사장이 다시 너는 또 뭐냐 이 XX야 라고 하는 등 굉장히 흥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측은 네. 부사장이 언성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욕설은 없었다는 게 승무원들의 진술이고 또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사실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그 아무리 본인이 이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다짜고짜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사무장 12시간 뉴욕공항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 이분이 실제로 거의 납치 수준으로 끌려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분이 4주 휴가를 낸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뭐 비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부 그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병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 사무장은 이제 홍보팀, 대한항공 홍보팀에 따르면 4주 휴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사측에서 이 병가 신청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이어진 8일 그때서야 네.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홍보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무장은 심한 스트레스로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아우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분 참 아유, 회사 다니다가 별일을 다 당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있다면서요. 여기에 그동안 그 오너 일가, 이른바 조 씨 일가의 문제적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9일날 오전 과부하로, 서버 과부하로 홈페이지 접속이 잠시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다시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조합원들이 이제 조 부사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성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 글을 보면 이번 땅콩 사건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네. 오너 일가들은 비행기를 타면 직원이 햇빛 때문에 친 선바이저조차도 싫어하고 직원이 핸드폰 쓰는 것, 커피 마시는 것조차 싫어하고 직원의 기내 방송이 목소리가 작다고 또 모국어가 아닌 영어 발음이 조금 서투르다고 더 듣기 싫어하고 직원이 마카다미아 땅콩을 봉지째 줬다고 싫어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자신의 종이나 하인으로 보는 오너 일가의 전형적인 재벌 2, 3세 마인드가 이번 사건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연아 부사장이 조용해져도 다시 복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의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그 사무장이 다시 팀장으로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면서 반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절절한 심경 토로가 담겨있는 글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그동안 오너일가들한테 얼마나 당했으면 전 참 그런데 선바이저 보기도 싫어하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쓰면 안 되고 커피 마셔도 안 되고 뭐 영어 발음 서툴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그 말씀 앞서 이분이 쓰신 대로 그야말로 몸종이나 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어떤 글들이 있습니까? 네, 또 오너 일가가 비행기에 타면 네.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진하는 일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노조 게시판에 또 다른 글을 보면 네. 객실에 탑승한 오너 일가의 주 관심은 기장이 비행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가와 방송을 얼마나 잘하느냐다. 비행이 끝나면 이러쿵저러쿵 전화에 시달린다. 아마 객실 승무원들은 더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지분을 갖고 마치 회사 전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로 오너 일가가 회사의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면 망했지 오너의 제왕적인 위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을로서 바라는 건 자식 중에 성군이 태어나길 바라고 품성이 좋은 자식이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너무 참 이게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가 망하면 망했지 오너의 제왕적인 위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겪는 것은 정말 을로서 아주 소박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품성 좋은 자식이
욕설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식이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아서 좀 평탄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자, 실제로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라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진실을 알고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진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지. 근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그분들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이게 혹시 잘못 찍히면 또 오너 일가한테 찍히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팀장의 자격으로 비행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처지가 된다면 이것을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있을지 참 그게 걱정입니다. 아, 여하튼 네. 그 조연아 부사장, 땅콩 부사장. 아, 이분 참 이게 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성찰을 하실지 아니면 뭐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걸 난리야 라고 얘기하실지 참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게 따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 씨 그리고 민주노동당 전 대변인인 황선 씨의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 자리에서 한 고등학생이 폭죽용 고체 연료를 던져서 한 시간 만에 이 토크 콘서트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이 현장을 취재한 전북 인터넷 대한 언론 참소리의 문주현 기자를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문 기자님 어제 이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건의 현장을 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11일 오후 7시에 네.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인데요. 네. 이날 고교생의 범행으로 최소 2명이 화상을 입었고 2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범행은 그 토크 콘서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8시쯤에 진행됐습니다. 네. 그 신은미 씨가 최근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과도 같은 비난에 대해서 적절히 반박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던 토크 콘서트인데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길을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었습니다. 네. 그 범행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신은미 씨는 그 마치 이제 자신이 북한의 좋은 것만 찬양을 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왜곡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책을 쓴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린 것이라고 말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책 서문에 아름답고 슬픈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책 곳곳에 소개되어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자신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남과 북은 현재 모두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문제의 학생이 일어나서 지금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냐고 물었고 이에 신은미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신은미 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고 또 자신의 의견이 필요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지를 당했고 제지를 당하자 그 화학이나 이런 좀 인화성 물질이 섞인 것을 네. 양은 냄비 그릇에 담긴 것에 불을 붙여서 네. 이것을 던지려 했고 이것을 막으면서 큰 화재로 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 무려 두 명이 다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장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 화상의 네.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이 네. 학생, 이 문제의 학생은 일베 회원이라고요? 네. 지금 그 일베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그 주변 교사의 증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날 범행에 앞서서 9일날 오후에 일베는 아니지만 한 애니메이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이 10일에 이런 테러
거를 버리겠다라는 것들을 그 인화물질 등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이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자신이 범행을 하겠다는 것과 그런 현장 상황을 중계를 했고 이 중계한 좀 글들이 일베 실시간으로 또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 학생의 범행이 이 학생의 범행을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네. 그 문 기자께서는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죠? 익산 경찰서에 계신가요? 네. 네. 경찰서에서는 그럼 A군의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익산 경찰서는 이날 그 오늘 새벽까지 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 중으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는 밝혔는데요. 네. 또 이 학생이 그때 이날 술을 좀 고량주 주변 증언에 따르면 고량주를 꽤 많이 마셨다고 해요. 술이 취해서 좀 여러 행설수설하는 말들도 있고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고 다시 조사를 벌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직은 그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좀 주변에서 좀 그리고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자신이 직접 황이나 이런 인화물질을 가지고 제조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좀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이른바 로켓 캔디, 로켓 캔디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 로켓 캔디라고 해갖고 이 제조법이 네. 좀 인터넷에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뭐뭐를 넣어서 만든 겁니까? 일단은 그 황하고 네. 질산칼륨 그리고 설탕, 뭐 정민이라는 것을 섞어서 네.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잘못하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던 아주 끔찍한 테러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다쳤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네. 그 신은미 씨 이제 강연 오늘 했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했던 그 강연을 했던 신은미 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날 사고가 있고 나서 신은미 씨는 이제 주변에 보호를 받고 바로 떠나 현장을 떠났고요. 네. 그리고 좀 황선 씨가 좀 잠시 남아서 좀 사태를 지켜봤는데 두 분 모두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현장에 보니까 폭발물뿐만 아니라 염산통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네, 염산통이 있다는 좀 주장이 있는데 그것들이 현재 그 제가 목격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그날 현장에 그 인화물질들을 담은 좀 네. 양은 냄비가 좀 발견이 됐고 네. 이런 것들은 과학 수사대에서 좀 수거를 해서 감식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국과수가 가져가서 감식을 예. 벌이고 이게 어떤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조사해서 결론을 예. 조만간 낼 걸로 보이는데요. 예.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여 명이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네네, 많이 있었습니다. 박창신 신부님도 계셨다면서요. 박 신부님도 예, 박창진 신부님도 계셨고요. 네. 그날 그 사고가 벌어진 곳이 좀 강의실이었습니다. 좀 네. 약간 이제 폐쇄된 강의실이었고 그 강의실에 그 인화물질이 터지면서 그 순식간에 그 강의실 전체를 좀 하얀 연기가 뒤덮이면서 좀 매캐한 냄새가 좀 계속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있어서 좀 사실 좀 탈출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기를 꽤 많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창신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연기들을 좀 많이 마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좀 현장을 지키고 계시다가 그리고 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좀 가서 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대피를 예. 못 하셨고 또 가스 네. 때문에 호흡에 무리가 네. 와서 응급실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예. 받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신은미 씨는 그냥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이 고3 학생. 이 고3 학생이 일단 앞서 고량주를 많이 마셨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학생이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원래 마시나? 아예 참나. 네. 고3이고요. 네. 일단은 그 실습을 좀 나가서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이제 김제에 좀 실습을 다니는 실습생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좀 예, 현재 뭐
이제 겨울방학도 이제 다가오고 네. 그래서 술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는 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자 예. 그러면 이 A군은 네. 평상시에 좀 어떤 학생이었나요?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테러를 조직적으로 할 정도면 일간 베스트하고 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도 가능한데 말이죠. 예, 그 일단은 그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그 네. 담임 선생님의 그 같은 학교 그러니까 A군의 그 학교 교사가 현장 경찰서에 와서 잠시 좀 그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나눴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일간 베스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문제가 돼서 네,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주의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건 아니고 이분의 좀 이야기에 따르면 네. 약품 같은 것들을 좀 몇 차례 구입을 했다가 좀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기사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학생이 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예.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 그 일간 베스트 회원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 아예 그 안에 있던 빨갱이들을 전부 다 통구이를 예. 만들어 버려라 뭐 이런 일종의 얘기도 예. 지령도 나왔다고 예. 하던데요. 예. 그 일간 베스트에 대해서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관계 당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무엇보다 예. 이 학생의 그 이 학생의 그 그냥 일방적인 범행이 이 학생의 범행에 가담한 어른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네요. 예, 이런 주장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현장에 이 지금 범행을 벌인 그 학생 같은 경우가 그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에 앉아 있었던 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좀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그 남성이 이 학생과 같이 동석을 했다라는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분 같은 경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성인 남성이 이 친구를 데려와서 네. 예, 같이 앉히고 그리고 자기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좀 증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네. 그 굉장히 이 문제가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백색 테러다. 그리고 또 사전에 좀 기획이 됐고 네. 또 이런 황이나 이런 인화성 물질을 네. 좀 어린 학생이 혼자 스스로 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면서 추가 좀 배우 혹은 그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어제도 그 입산 경찰서에서 예, 입산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평화롭게 예, 진행되어야 될 토크 콘서트장이 완전히 이 학생의 의도된 범행으로 예.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원래 신은미 씨가 이날 정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평양에 다녀온 아줌마 기자로서 자신이 네. 직접 겪어본 평양의 현실이 어떤지 그것이 꼭 좋은 모습만은 있지 않고 또 나쁜 모습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것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참 그 소식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화상 당하시고 다치신 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전대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박찬희 신부님까지 포함한 총 세 분이 좀 다치신 걸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신부님하고 그리고 또 한 그 이사의 그 이재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치료를 받고 좀 네. 퇴원을 하셨고요. 좀 한 분은 좀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네. 그 이 그 토크 콘서트를 주최했던 행사 관계자가 이것을 네. 그 손으로 막아서면서 그나마 인명이 많이 그 다치는 분들이 줄어들었지 안 그랬으면 정말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던데요. 정말 네. 이 끔찍한 사고 현장을 취재해 주신 문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 인터넷 대한 언론 참소리의 문주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